나 처음 와봐요, 염전은. 그러지요. 네, 염전에서 염전, 살면, 염전이라는 곳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와도 여기에서 염전이 2단이 1단이야. 여기서부터 1단. 1단. 1단, 2단, 3단 칸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9단을 걸어서 갔다가 이리 오시면 배가 고파버려. 아. 배가 고플 정도예요. 나는 이미 이제. 예. 일단은 갔은 게 서서히 배고프기 시작하겠구만. 아니야, 그러자. 배고프기 시작하자. 그러지. 점심 든든히 드셨지라. 예, 아, 점심 많이 먹었어요. 예. 여기로 지금 한번 들어가도 돼요? 예, 들어가세요.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세요. 제가 소금을 한번 만들어볼까? 뭐, 만들어보세요. 예, 진짜 소금이요. 네. 손으로 건져보세요. 소금 있어. 굵은 소금이 여기 있네. 아유, 짜네. 짜야 정상이지, 소금이. 짜야 소금이 이렇게 정상이지, 안 짜면 소금이고, 소금. 그렇게. 저는 떠갖고 내일 와서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거구만, 이제. 네,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이제 물을 빼고 밀어서 네. 소금을 이제 건져야 되겠구나. 그러죠. 그 일을 좀 하셔야 되겠네. 네. 와, 이 소금이요. 신기하네. 네. 딱 들어본 게 다 소금이고, 뭐 엄청나네, 이거. 바닷물을 씨앗 삼고 햇볕과 바람을 거름 삼아 피어난 소금꽃. 한 알은 걷어들여 볼까요? 이렇게 밀으세요. 네. 감독님, 요 봐볼래요? 요 대파를 잡고 쭉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뛰지 말고, 요 판에서 뛰지 말고 쭉 밀어. 그렇게 쭉 밀으세요. 쭉 밀어. 네, 그렇게. 그렇게 쭉 밀으세요. 요 쭉 밀으세요. 쭉 밀으세요. 그렇게 쭉 밀어 가시죠. 쭉 밀으세요. 쭉쭉. 쭉 밀어 가시죠. 어째 뒷모습이 처량해 보입니다, 그려. 쭉 밀고 가시오. 네. 쭉 밀시오. 네, 그렇게 쭉 밀시오. 저 선생님 있는 대로 가시오. 우개짝으로, 우개짝으로, 밑에 짝으로 오지 마고. 저 우개짝으로, 우개짝으로, 밑에 짝으로 오지 마고. 치타리 틀고. 이렇게? 예, 틀어, 짜리, 짜리. 나는 머리 털라고 이런 거 처음 밀어봐요. 네. 소금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어떻게 나 그냥 먹기만 했지. 아까 보니까 네. 전혀 소금이 안 보였어. 네. 소금이 어디가 있어 생각을 했더만 미니까 소금이 다 나오네. 쌓인다 쌓이. 한 가마니는 금방 쌓이겠어. 잘 밀어. 잘 밀어요? 예. 감독님 가지 말고 나와 염전합시다. 그래 좋아요. 네. 예. 포도가 나와 딱 맞네요. 그래요? 예. 어째 이 정도 잘 밀죠? 네, 아주 잘 미네요. 예. 요것을 뭐 왜 잘 미냐면 옛날에 야구장 가면 야구장 가면 그 땅 평판하게 고르라고 이런 것이 있어. 예, 그걸로 골라서. 이걸로 이제 판판하게 고르라. 예. 그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예. 그리고 이제 맞춰갖고. 비 오면은. 예. 흙 뿌리고 판판하게 밀어 이걸로. 예. 예. 근데 여기는 아, 나 이거 기분이 왜 좋냐 뭐. 예. 소금이 막 생기잖아. 많이 나온 게라. 예, 많이 나온 게 좋고 이 돈이잖아 다. 감독님. 예. 이제 소금 이쪽으로 다 몰려야 돼. 그렇게. 예. 얘는 몰아야지. 운동장 크기만한 곳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드요? 아이고. 나는 재미진데 언니 밀쇼. 예,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민디. 예. 하다 보니 땀나버리.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 생각 안 깨.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라제라. 그라제. 요즘은 어머니. 예. 네.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힘든 일이고 뭐시고 물불을 안 가는디. 예. 네. 요즘은 힘든 일을 천천히 조금씩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예. 네. 안 하려고 그래. 예. 네. 줄여야 돼 이제. 먹고 살만 안 깨. 나이, 예, 예전에는 버리고게 못 먹으면 안 된게. 이거 죽기 살기로 했던데 예. 이제는 좀 살살 해야 돼. 몸 생각해야지. 예. 감독님 이놈에 이리 올라오셔요. 감독님 이놈 밀어요. 어느 거세요? 아, 알았어. 어느 감독님 오셔 이놈까지 밀어버려야 딱 맞은 게. 우리 순자 씨는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벌써 세 판째인데요. 배 아프면 배를 본다. 비 오기 전에 해야 돼. 비 와보면 배를 본다. 얼른 해야지.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죠? 밀고 또 밀고 부지런히 움직여봅니다. 이 장아에 물 찬다는 소리 못 알아들었는데 발에서 땀 나가지고 장아에 물 찬다고 하네요. 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네. 아시겠죠? 장아에 물 찼어. 장아가 물 차고 땀 나면은 그 다리가 허벅다리가 땀뜨레기가 다 나갔고 근지럽고 얼마나 힘든지 아요? 그렇게 장아가 물 차면 물 찰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가리킬 때 이렇게 힘이 들게 내가 어떻게가 땀뜨레기가 다 나고 다리토막이가 땀뜨레기가 다 나게 힘들게 이렇게 엄전해서 일을 해서 너희들 다 가리켜서 이제 여우살이를 했는데 아들들이 다 알아? 아들한테 이제 알아고 속에 말한단께라. 그 알아도? 그 알겠지라. 안 알아들으면 쓰겄어 저거. 맞아. 알아들어야 돼.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지나왔을까요? 순자 씨의 인생에서 매일 거칠게 일렁였을 소금 파도. 조금씩 헤치며 살아오다 보니 참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기계가 담을 온 모양이요. 기계가. 저 기계? 예. 아버님이 일타 나오셨네. 신기하네. 이 기계 없으면 내가 삽으로 다 떠가고 했었는데 팔이 부러져. 아이고 아니야 단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그러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싹싹싹 빨아들이구만. 예, 저 옆에까지도 아니, 쑥 밀어, 저 끝에까지 밀어보면 돼요? 예. 하나, 둘, 쑥! 그치? 자, 가자. 우쌰! 우쌰! 염전이 일의 마지막 코스는 소금 푸기. 정해진 위치에서 소금을 기계로 내려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